다음은 여자 4강 경기입니다. 예, 일반부 4강. 네, 준결승. 예. 어, 저기 나 붙었나 보다. 40, 40, 40, 79년생. 네, 여자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윤영 선수와 손민지 선수의 경기인데요. 아, 윤영 선수 쉽게 초반 쉽게 득점을 시작하네요. 두 선수 모두 잘 찍어파 소속인데, 아, 상황에서 붙었어요. 섬지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. 이거 쫓아가야지. 기다렸어요. 손민지 형 좀 빠른 타이밍에 쳤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빨리 기다렸네요. 많이 기다렸네요. 끝나지 않을까? 아, 3세트인가? 여자 4강부터는 지금 11점 3세트로 진행하기로 돼 있거든요. 선수 샷이 많이 쉬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쉬었는데 저 정도면 안 쉬었으면 어마무시했겠네요. 아, 손민지 선수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. 한 점 한 점 더 내보는 게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굿샷 좋습니다. 자신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이민아 양, 예, 저를 응원하세요. 저를 응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저를 응원하시면 됩니다. 예. 좋습니다, 손민지 양. 아, 백핸드가 아주 좋아요. 백핸드가 몸을 돌려서 준비하는 게 자세가 아주 일품이에요. 파워만 조금 더 실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아, 실수했네요. 게임볼.
1세트 유문영 선수가 11대2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. 광고 듣고 저기 계신데요? 저기서 뭐 하십니까? 네, 게임 치고 계십니까? 게임 치고 4강 경기 치고 있습니다. 아. 저희 아들 다 팔렸어요. 네? 아들 다 팔렸어요. 아, 아들 다 팔렸나요? 네. 지금 그 스쿼시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 제 1TV 보시는 분들 2TV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유튜브에서 동영상 그 맨 위에 그 윗난에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거기 1TV, 2TV가 다 그 안에 보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저희는 이렇게 보이던데. 아, 그런가요? 1TV, 2TV 이렇게 다 보이는데.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렇지. 네. 남민지 선수. 아. 아, 손민지 선수. 어우, 손민지 선수 지금 뭐 네. 지금 첫 번째 세트 때는 좀 많이 밀리더니 지금 두 번째 세트는 조금 초반부터 약간 힘을 내고 있어요. 네. 자치고파의 마지막 멤버. 네. 네. 이번에 저희 그 이거 코리아 스포츠 TV 네. 여기 로고 어떤가요? 아, 항상 마음에 들어요. 환상적이죠. 네, 너무 고급진데요. 우리 이성호 씨 아, 항상 네. 감사드립니다. 네. 저희 코리아 스쿼시 손 한번 올려주세요. 사랑해요. 네, 코리아 스쿼시 TV의 네. 전속 그래픽 디자이너. 네, 아 네. 근데 이름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아.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런다고. 무엇으로 재능 기부 해주시고 계십니다. 그렇죠. 지금 보니까 유은영 선수는 예. 꼭 필요하게 들어갈 때는 크게 스텝을 밟아서 들어가기 때문에. 그 뭐라 그러지 에너지 손실이 좀 적죠. 예. 아. 저도 닮고 싶습니다. 잘 치시잖아요. 아우 저 좀 전에 그 이당황 선수한테 네. 이대 제가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. 이대광 선수가? 네, 뭘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봤더니 스쿼시 코트가 구석이 네.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친절히 게임 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. 아 토하시고 오셨네요. 네, 그래서. 아, 이게 스쿼시 코트가 내 귀퉁이가 이렇게 멀게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왔습니다. 아, 네. 정규웅 선수랑 쳐도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네. 사방 코트가 그렇죠. 정말 이렇게 멀구나. 네. 자, 손민지 선수 네. 아, 6대 3으로 그대 아, 이렇게 됐네요. 유은영 선수가 역전을 한 상황이고요. 네. 오늘 어떻게 여기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많이 있었나요? 아, 뭐 이쪽 재밌는 게임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특히 최병창 선수와 정원섭 선수 가장 박진감이 넘쳤다고. 아, 제가 그거 네. 옆에 해설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. 예, 예, 예. 아, 진짜 막 이기는 줄 알았어요. 아, 이길 수 있었네요. 어마무시했었습니다. 아, 이기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아, 정규영 선수와 이대강 선수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고요, 지금. 아, 선민지 양이 좀 파워만 조금 더 키운다면 그렇죠. 조금 더 아 끝났네요. 아 저 네. 점수 잘못 올려. 아 네. 끝났습니다. 11점 게임입니다. 네, 11점 게임입니다. 네. 2대0으로 네. 유은영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. 진출합니다. 코리아 스쿼시 TV 짠. 오디오 점프.